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당일인 6월 25일 오늘도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1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을 해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하였고, 여전히 사고 위험성은 안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존재 목적은 흔히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보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보다는 일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에서 현장의 사례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우 TNG에서 CW 계열의 장비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2017년도 4월달, 5월달에 충남 아산과 포항에서 이 CW 장비가 집 전체가 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달에도 경북 안동에서 집이 앞으로 쏟아져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이 부분을 카운터치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운터치브 이 부분이 파단이 돼서 이 전체가 앞으로 쏟아져서 내리는 그런 화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구조적으로 설계 결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노사민정회의에서 이 CW 장비에 대해서 구조적 설계 결함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타워크레인 기둥을 마스터라고 하고 이 지부를 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장비가 이 팔이 정상적인 장비라면 이 기둥에서 힘을 받도록 이 부분에 끝부분이 이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CW 계열의 장비는 이 팔이 카운터 지부 중간에 여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팔이 카운터 지부 이쪽 중간에 후미에 이렇게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비가 여기서 힘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게중심으로 뒤로 쏠리다 보니까 장비가 구조적으로 설계 결함이 있어서 이쪽 부위가 파단해서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이 CW2945 장비가 똑같은 장비가 CW2945A, B, C로 계속해서 형식 변경 신고를 내줍니다.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큰 거를 알고 다시 이 카운터 지부 뒤쪽에 있던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갖고 형식 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미 이거를 2019년도 4월 달에 이런 장비의 설계 결함을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되면 제조사에다가 이 장비 설계 결함을 책임을 물어서 리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 정부가 이 불법 기재된 장비에 대해서 타워크레인 현장에 설치될 때마다 설치 검사를 합니다.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구조 변경 장비에 대해서 정부가 무기를 준다 이거죠. 리콜 조치 안 하는 것들은 물론이거냐, 이 불법 구조 변경 장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무기를 해주는 그런
연유로 해서 현장의 사고는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기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빈 구멍입니다. 빈 구멍. 이 빈 구멍은 허용 오차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구멍이 벌써 늘어나가지고 이 분할 핀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이건 뭐냐? 쇠가 이미 피로도를 넘어서 항복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장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구멍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거 불법으로 용접을 하게 됐어요. 용접을 해가지고 이걸 해놨어요. 용접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쇠가 늘어나면 안 되는 부위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 검사를 해서 합격 인증 필증을 내줘서 현장에서 오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장비가 이 부분이 항복점을 넘었기 때문에 쇠가 파단이 돼서 장비가 또 과거처럼 똑같이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쏟아져 내려서 인명을 살상할지 시한폭탄과 같은 장비가 아직도 지금도 현장에서 부산의 모 현장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저희가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기가 막힌 것들은 뭐냐면 이 CW2540을 정부가 2015년도 5월 달에 형식승인을 내줍니다. 형식승인 서류에 보면 이 장비는 2.5톤이에요. 그런데 자국이 일어나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이 똑같은 장비가 2.5톤에서 2.9톤으로 형식이 변경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장비가 한 달 사이에 전격 하중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건 뭐냐,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용량을 높이는 것들은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톤 덤프트럭이 20톤 덤프트럭으로 형식 변경해줬다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15톤 덤프트럭은 15톤에 맞게 모든 차체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5톤이 짐칸을 20톤으로 늘렸다. 그러면 그 차는 한 달도 못 돼서 차가 퍼지게 됐죠. 왜? 스프링이 나가든지 하부가 나가든지 해서 결국 운행하다가 사고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용량을 높이는 것들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버젓이 용량을 늘려가지고 형식승인을 하는 저런 불법을 저지른다 이거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용량을 늘려가지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절대 형식승인을 날려야 날 수가 없겠죠. 결국 뭐냐? 정부기관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들은 유착 의혹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업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업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은 거예요. 청우 TNG 국토부 지정, 타워크레인 제작업체 지정,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제작업체로 지정한 업체입니다. 아니, 국토부가 지정한 업체가 이런 기본적인 설계조차 못해가지고 무게중심을 카운터 집을 뒤에다가 만들고 이런 장비가 말도 안 되게 벌써 쇠가 항복점을 넘어가고 구멍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 감아주고 있고 이렇게 구조적인 설계 결함이 발생이 됐으면 해당 업체에 리콜 조치를 시행을 해서 이 업체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비용으로 다 이 장기를 원상복구 제대로 형식승인에 맞게 다시 장기를 고쳐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고 이 업체는 무조건 이 업체의 장비는 검사 업체들이 이런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증서를 내주고 그럼 뭡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도저히 할래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국토부가 안 되면 감사원이라도 나서서 검찰이라도 나서서 이 사실관계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